다 읽었어, 아버지? 더 크게 고마워. 더 크게. 고개 못 돌렸네. 고개 돌려서 우리 애들이 쳐다보고. 사랑해. 할아버지의 손녀 사랑은 병원에서도 유명했다. 기력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도 해림이 왔어요 이 한마디면 눈이 번쩍. 해림인 최고의 재활 치료사였다. 칼은 쓰지 말고. 이거는? 오늘도 아버진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. 안 걸린다 잘. 안으로 깊숙이. 오메. 깊은 표정 많이 들리라고. 됐다 됐다 엄마 이거 봐봐. 잘해. 됐다? 자, 안 걸어갈 때. 해림아 옛날에 엄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엄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라고 시골에서 진짜 소나무 갖다 주셨다. 진짜 소나무 구하기 어려운데. 근데 할아버지가 엄마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. 그래서 우리 거기다 막 트리 만들고 우리 집 마당에 소나무 엄청 크게 심고 그랬었어. 아빠 보고 있어? 우리 아버지 삘 받아서 또 운동하네. 다리 운동으로 응원을 보내는 사이 드디어 점등식이다. 우와, 얼른 와봐 해림아. 멋있다. 우와 줄거 봐. 우와 엄마와 딸의 합작품. 제법 근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다. 아빠, 엘리제를 위하여 쳐줄까? 깜짝이야. 그러면 눈 크게 뜨기. 크게 뜨기. 더 크게. 알았어, 알았어. 네. 자, 잘 들으세요. 해리 방치 언니. 아버지를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모두 내려놓은 딸. 그런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?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를 쓰고 다리를 움직여보는 아버지. 정아 씨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성탄 선물이다. 네. KBS